운동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트레스와 당 섭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내가 살을 못 빼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인간관계 같은 감정적인 것들부터 뭐 질병이나 영양 결핍 같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자극을 의미합니다. 모델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다른 게 땡기시나요? 엄청 많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당구 엄청 당겨 하실 거예요. 집에 많아요. 아, 남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초콜릿.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지,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아주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왜 출근만 했을 뿐인데 막 단게 땡기고 초콜릿 케이크 내 막 얘긴가? 여기 뭐 테이블 위에 막 간식 부스러기들 많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도대체 왜 단게 땡기고 뭐 그런 음식들을 폭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생리학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나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는 충분히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됩니다. 한 곳만 계속 때리면 이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모델님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는 출근해서 아,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 출근해서 가끔 일이 힘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요새는 좋아요. 대표님은요? 전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차이는 개인의 성격, 뭐 감정적 상태, 생리학적 반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인체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 섭취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반응은 단순히 배가 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으면 먹던 행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가 뭐 과식이나 폭식 또는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절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막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식탐이 생기거나, 설탕과 정제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당분이 높은 음식만 섭취 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생리학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이 당기는 이유 첫 번째는 호르몬 작용 때문입니다. 인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킵니다. 뭐 갑작스럽지만 빠르게 해결되는 스트레스의 경우 아드레날린 분비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동시에 관여해야 하는 만성 스트레스일 경우가 큰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중이 활성화되면서 양쪽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가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만성 스트레스를 시달릴 때는 그 기능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체내 코르티솔 수준이 증가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그냥 계속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체의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게 되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과 그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인체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우리 뇌는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 뭐 바로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높아진 체내 코르티솔 수준과 인체 보상 시스템 과활성화로 인해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고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리 뇌에서 쾌락과 중독을 담당하는 도파민, 신경세포 다발이 막 자극이 돼가지고 더 강한 보상을 좀 원하게 돼 있어요.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살찌고.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와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도파민은 음식이 주는 신호에 반응을 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도파민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먹방. 보는 것만. 먹방. 아. 네. 그래서 도파민 신경 다발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자극이 되면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음식을 향한 욕구와 갈망이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분은 섭취함과 동시에 빠르게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통한 쾌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보상체계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단 음식을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단 음식을 선호하는 건 인간으로서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적절한 양의 당분 섭취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뭐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는 단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즉각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방법이 습관처럼 됐을 때 막 짜증난다고 단 거 때려넣는 경우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은 결국 몸속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많은 양의 과당은 인슐린 분비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배고픔과 허기, 식욕을 돋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방금 전에 케이크와 도넛으로 배를 분명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또다시 이렇게 막 뭐처럼 그래가지고 디저트를 먹으면 뭔가 또 땅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어서 조금요. 그래서 원래 밥 대신 디저트를 먹으면 뭔가 밥을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만족이 안 되죠. 약간 그게 디저트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생리적 과정 때문에 그렇게 인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켜서 필요한 에너지를 근육과 간에 포도당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과당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흡수된 과당은 간으로 바로 이동해 지방으로 전환되어 살이 바로 찌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체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특히나 그 액상 음료 같은 게 최악이죠, 최악. 음식을 섭취한 뒤에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된다면 분비된 렙틴 호르몬이 도파민 신경 시스템에 작용해 음식 섭취를 멈추도록 신호를 보내지만 반복적인 당 섭취로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만성 스트레스로 이미 과활성화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막 계속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식욕을 참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스트레스가 특정 음식 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에게도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못 참고 드시는 빈도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건강한 음식보다는 달거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좀 찾게 되는데 실제로 유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에 비해 과일과 채소 대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지만 남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음식 선택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맛있는 게 뭔지 몰라. 아시잖아요. 이제는 아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또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히 체중 증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르티솔 호르몬은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도록 해서 비만과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결합하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주로 복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내장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고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또 다른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내 지방량과 체중은 적정선에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끔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뭐 막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갑자기 고칼로리 음식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강박적으로 찾아 먹게 된다면 그런 변화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최근에 내가 특별히 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지 뭐 내가 잠을 잘 잤는지 아니면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꼭 되돌아보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뭐 무조건 단 음식을
죽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먹는 행위로 풀기 시작하면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 단순히 단 음식을 먹으면 빠르게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뚝 떨어져서 기분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먹으면 결국에 살이 찌잖아요. 결국엔 그 모습 보고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행복하자고 막 그런 거 먹다가 나중에 내장 지방 쌓이고 건강 악화되고 내 살찐 모습 보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와 몸 관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하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작정 스트레스를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생리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Oh.